Let's go. 기자회견인가요? Let's go. Okay. Let's go. 안녕하십니까? Yeah. Let's go. 날라가나? 누가 날라가요? 안 잘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보호색. 텐션 좋은데? 1박 1일 공식 발표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문세윤 씨 한지평 씨 머리 아니에요? 따라한 것 같은데? 굳이 제 머리를 하고 왔네요. 제 한지평 말고 한 100평 정도로 갈게요. 오늘 왜 모였는지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뭐? 저희가 첫 촬영한 지 딱 1주년이 됐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모인 거야? 그래서 모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디 형, 세고 있었어? 우리 지금 367일째예요. 진짜로? 야, 진짜? 다 안 쇠, 이런 거? 안 쇠인데? 우리 367일이나 이런 거 안 쇠? 아니, 아직 366일, 17시간 몇 분인가 이렇지 않아? 나 이렇게 맞아. 우리 곧 400일이야. 야, 니네는 진짜 잘한다. 나오고. 우리 곧 이따 첫방 1주년이야. 나 처음이야, 이런 거. 딘딘 씨가 이제 없는 저희만의 카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딘딘은 이제 1주년 맞이 한 명 날린다. 얘기가 있어서 재미뽑기로 날릴지, 복불복으로 날릴지 이런 생각이 갈게? 대박이다. 괜찮다. 딘딘 씨. 나만 즐거운 1년이었다. 나만 즐거웠어. 아무튼 우리 왜 오라 그런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1박 2일이 몇 개국에 방송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정답! 이거 저 많이 했으니까 알지 않을까요? 16개국! 나비! 42개국! 정답! 56개국!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KBS 월드 채널을 통해서 1박 2일은 매주 전 세계 무려 117개국! 우와! 나라가 117개가 있어요? 117개국이 나간다고? 100 몇 개국이 우리 얼굴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스타네. 그럼 아프리카도 나가는 거네, 무조건? 아프리카에도 나가고요. 아, 진짜? 대박. 그리고 남극 대륙에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럼 남극말로 나가나? 남극말이 어디 있어? 아니, 그분들이 우리 호캉기 할 때 웃겠네, 그러면. 귀엽겠다, 우리 야외치침 덜덜 떨 때 엄청 비웃으시겠네. 빵빵 터지겠다, 저것들. 꼬마들 이러면서. 이렇게 1박 2일은 우리나라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중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 나눌게요. 아, 안 돼. 울 것 같은데. 왜? 뭘 울어? 재밌는 거 하는데 이거. 울까요? 울 것 같은데. 아까 약간 벌써 마지막에 굿바이 딩딩 나오고. 야, 재밌어, 좋다. 너무 좋아, 재밌어. 야, 나 울어. 야, 나 울어. 나도 그래서 나 인기 제일 많아. 자, 영상 틀어주세요. 알아. 야, 이거 알죠? 별이 내려오는 이날치와 그. 엠비언. 댄스 컴퍼니.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샘이 내려온다. 봄은 돌숭돌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흩치며 주홍잎떡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님 무너지고 땅이 툭.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글로벌 홍보 영상 빌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서울, 부산, 전주, 안동, 그리고 강릉, 목포까지 지금까지 총 6편이 제작됐고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2개월 만에 총 누적 조회수가 무려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3억 뷰? 우와! 진짜요? 와, 예. 와, 근데 진짜 잘 추신다. 좋습니다. 절도가 있어. 나는 이걸 왜 처음 봤지? 아, 요즘 촬영이 바빠서. 이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아니, 아, 진짜요? 이거... 왜? 갑자기 이 영상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뭐지? 저희 1박 2일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1박! 예! 너무 멋있다. 다 온 것 같아. 와, 정상. 우! 코리아는 사람이 되게 멋있게 생겼구나. 와, 저기 진짜. 와, 예쁘다. 여기 뭐야? 1박 2일 시즌 4 1주년 특집 프로젝트.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스페셜 편 제작. 입니다. 오, 재밌겠다. 그럼 새로운 편인 거죠? 그쵸, 새로운 편이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당연히 음악과 댄스를 담당했던 이날치 밴드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도 저희 스페셜 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오. 콜라보하는 거예요? 네, 대박. 저희가 만든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스페셜 편은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라망신이에요. 우리 춤은. 그러니까 웃겨라는 거죠? 우리 태민이도 포기했어요. 아시죠? 안 된대요.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 그랬어요.